이 풍선은 내 똑바로 서 있어요. 옆으로 가나 뒤로 가나 두드리나 앞으로 가나 뒤로 똑바로 서 있어요. 근데 제가 마술사잖아요. 마술사니까 주문해요. 수리 수리 마술이 풍선아 넘어져라. 이압하면 우와 오 풍선이 넘어졌어. 풍선이 넘어졌어. 오 어떻게 된 거지? 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을 미리 찍고 이게 지금 마지막에 찍는 영상인데 그러면 영상을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안녕. 자, 신발과 마술 소품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먼저 찍게 되네요. 좋아요. 길에 다니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풍선을 주기도 해요. 이제 뭐 회사 로고. 근데 저는 이거를 풍선은 터졌지만 어제 강남역에서 서울에 있는 강남역에서 밥 먹을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하단에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하단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들고 댕겼어요. 오늘 이 작업실에서 만들라고. 이건 풍선은 우리 집에 있던 거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요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고. 자, 이 안에다가 원래 이렇게 원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뭘 하냐면은 옷걸이를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립바로 옷걸이를 잘랐는데, 자, 이 옷걸이를 자르다 보니까 여기서 들락날락은 해요. 근데 이게 약간 크기가 들락날락은 하는데 자연스럽게 내려가지가 않아서 이 옷걸이가 좀 두꺼워서 요거보다 조금 얇은 옷걸이. 이게 좀 얇아요. 이게 얇은 옷걸이를 갖다가 다시 잘랐는데 이거는 들락날락 거리가 굉장히 잘 들락날락. 한번 놔볼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위에서 놔볼까? 이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되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고, 이게 너무 긴가? 이만큼 자를까, 이것도? 자, 요런 식으로. 이게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거 먼저 찍는데, 보여줄 때는, 그리고 신발끈. 집에서 있는 그냥 흔한 신발끈. 신발끈을, 보통 신발끈을, 네.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신발끈을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생겨서 요런 식으로 들어가요. 금방 이게 달려있던 이게 요런 식으로 들려가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자, 요건 좀 이따 집어넣고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요 정도 원하는 감싸 이렇게 넣어볼까 한번 이렇게. 됐다. 손을 딱 놓으면은 딱 소부러지게 됐다. 원만큼 하고, 자, 신발끈에다가 요걸 넣어가지고 강력 접착제로 붙였어요. 자, 강력 붙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철사가 왔다 갔다 하겠죠. 철사가 내려가다 됐다. 그리고 풍선을 미안해요. 저는 영상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이거 안 묶어도 되는구나. 여기 꼽으면은 뭐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때 보면은 영상이 이거 들켰구나 해도 들키건 안 들키건 그냥 거의 한 번에 찍어서 올려요. 들키고 안 들키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 번 찍으면 완벽하게 찍은 마술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지 뭐. 마술을 완벽하게 하는 법은 없잖아요. 자, 요렇게 잡았다가 안녕. 이 풍선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요. 옆으로 가나 뒤로 가나 두드리나 앞으로 가나 뒤로 똑바로 서 있어요. 근데 제가 마술사잖아요. 마술사니까 주문해요. 수리 수리 마술이 풍선아 넘어져라. 이압하면 우와 오 풍선이 넘어졌어. 어 어떻게 된 거지? 하는 방법?